안녕하세요, 이보미입니다. 이번 시간에 페어웨이 우드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페어웨이 우드를 치실 때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걸 저도 매번 느끼는데, 볼이 지면에 있고 굉장히 로프트가 적기 때문에 공을 띄우기가 굉장히 만만치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많은 질문을 받는데, 페어웨이 우드는 쓰러 치는 건가요? 치고 쳐야 하는 건가요? 라고 많은 질문을 받는데,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틸트만 조금 바꾸고 드라이버처럼 스윙을 해줘요. 왜냐면 공을 꼭 맞춰야 된다고, 공을 찍어 쳐야 된다고 하면 저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큰 미스샷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부분은 공을 띄우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이 척추 틸트만 약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주시면 간단합니다. 머리 자체를 살짝만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준 다음에 똑같이 충분한 어깨턴과 어깨턴 다음에 머리가 뒤로 남지 않고 그대로 몸의 방향대로, 목표 방향대로 이동해 주시면 볼도 깔끔하게 맞으시고 탑핑이나 뒷땅 같은 볼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머리의 이동이 자꾸 뒤로 남거나 앞으로 이동되기 때문에 공이 정확하게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지만 몸의 방향대로 머리를 움직여 주신다면 크게 큰 미스가 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럼 제가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드레스 틸트를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여 주시고 쳐주시면 좋은 탄도와 좋은 컨택이 나오실 수 있으실 거예요.